품시를 기준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힘이 어디로 어떻게 그래서 이제 스매싱으로 따지면은 자세 자체가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뺀 상태 똑같은 자세야. 드롭이나 클리어나 똑같은 자세에서 여기에서 이제 허리를 뒤로 더 잡겠다 들어온 경우가 있고 스매싱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겠지. 사람이 뭐 기본적인 자세를 잡고 치는 사람이 있고 더 과하게 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차이고 이제 봤을 경우에 대부분이 봤을 경우 힘을 쓸 수 있는 위치가 오른발의 디딤발부터가 힘이란 말이야. 그러면 발끝에서부터 힘이 들고 올라와서 점프를 시키고 회전력 들어가고 좀 허리 회전이 들어가고 어깨가 빠져나오면서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팔이 펴지면서 라켓이 손으로 라켓을 잡아주면서 스냅이 들어가서 볼을 맞추는 경우가 있다. 그게 이제 한 번에 이루어지는데 그게 다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자, 볼 서고. 자, 서서, 자, 점프 안고 서서 해줄게. Nope. 거기서 던져줘봐. Nope. 대부분 여기서 치면은. Nope. 뭐, 보는 사람들은 뭐, 거기서 누가 그걸 못 치냐 아는데, 지금 이건 치는 것은 이제 일부러 스윙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고, 잡은 상태에서, 점프 안 한 상태에서 치면은, 위치를 정확히 정해놓고, 돌아서, 나가는 거지. 그러면 이걸 슬로우로 천천히 했을 경우에, 잡고, 이렇게 들어가겠지? 여기서 허리가 돌고 나서 들어가겠지? 스윙이 옆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앞에서 나올 수도 있어. 옆에서 나온 경우는 발이 안 빠져나간 경우. 그러면 정확히 나왔을 때 뒤에서 보고 있다가 나오는 경우. 또 앞에서 뒤로 줘봐. Nope. 좀 더 길게. Nope. 좀 더, 이렇게 던져, 그냥. 이렇게 던져봐, 이렇게. 이렇게 던져. 쭉 던져.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어. 스매싱이 여러 가지야. 뒤로 나가면 치는 경우, 들어가면 치는 경우, 점프가 위로 돼서 치는 경우, 점프가 내려오면 치는 경우가 있어. 그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줘야 돼. 그 타점이 여기라고 생각했을 때 이 높이에서 맞아야 돼. 그런데 이 높이보다 더 높아야 돼. 왜? 점프는 내가 점프가 20cm 되면 20cm가 더 올라가겠지. 근데 그걸 감안 안 하고 대부분 동호인들은 스윙을 하는 거지. 내 점프력, 떨어지는 속도, 최고공정 정확히 이게 계산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모든 힘을 쏟아붓고 내려오겠지. 자, 점프를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겠지? 점프를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근데 점프가 안 된 상태에서 떨어지면서 치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정확히 타이밍이 안 맞았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치는 거예요. 볼을 안 보고 먼저 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위치에 왔을 때 내가 점프가 올라가고 볼 떨어지면서 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배구 스파이크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스파이크 때릴 때도 마찬가지고 뒤에서 쭉 떠갖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에서 쭉 뜨갖고 눌러주면 된다고. 근데 대부분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많이 치는 거지. 내가 강하게, 더 세게, 더 높은 데서. 이 욕심이란 거지. 어차피 스매싱이 뭐 세계적인 선수 아니면은 거의 다 받는다고 보면 돼. 뭐 300kg, 400kg 이상 가면은 못 받을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동호인들은 못 받지는 않는데 그걸 볼 속도를 정확히 끝까지 안 본다는 거지. 내 시선이 볼을 끝까지 봐줘야 되는데 안 보고 소리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타이밍 정확히 위치를 정해놓고 여기서 맞겠다고 하면 거기 위치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이 심신도 마찬가지 급하잖아. 빨리 쳐야 된다. 상대편보다 먼저 빠르게 더 강하게 이것만 생각하잖아. 대부분이 마찬가지일 거야. 그런데 빠르고 강하고 한 것도 좋지만은 우선 정확하게 치는 게 먼저라는 거지. 정확히 치기 시작하면 그게 정확히 100%가 됐을 때는 더
효과적으로 나오겠지.